동심이 그게 얼마나 억울했을까. 억울하게 잘랐는데도 부모 열받을까 봐 지가 그냥 사표냈다고 하고. 아유. 미안해 여보. 내가 능력이 없어서 당신이랑 우리 딸 고생만 시키고. 난 또 화장품 몇 개 더 팔 욕심에 염두에 그것이 우리 딸 욕하는데도 한마디 못하고 웃으면서 고맙다고. 세분아, 아 옷이 그게 뭐니? 옷이라도 좀 갈아입고 오지. 어디 동네 시장 아줌마 같네. 염태희. 너 왜 그래? 왜 그런 눈으로 날 봐? 그래가지고 너 화장품 방판할 수 있겠니? 방판 같은 소리 하고 있네! 무시하고 난대로 자란 응징이다. 아니야, 너 그게 무슨 소리야? 내가 공심의 엄마다. 뭐라고? 공비서 엄마라고? 그래, 공비서 내 딸이야. 이걸 아, 경찰 불러, 경찰 불러, 경찰. 그래, 경찰 불러, 경찰. 내가 기자들한테 내 딸 취업하고 해고할 때까지 다 얘기할 거야. 어머, 경찰 부를 일은 아니다, 얘, 이건. 얘. 어머. 화장품 다 반품해. 너한테 절대 안 팔아.